자, 일곱 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흔인데요. 차를 사지 않은 게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은 차를 왜안 사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차를 사면 뭐 차값도 비싸지만 차 사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차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현대 사회 살아가는데 차가 필요하죠. 근데 그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구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 차가 급한 게 아닌데. 그리고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큰 차를 많이 몰아요. 우리나라 보면 경차 브랜드가 잘안 팔립니다. 많이 안 팔려요. 보통 이제 레이나 모닝 같은 차인데 판매량 보시면 저조합니다. 상당히 저조해요. 이러다 모닝은 단종되는 게 아닌 건지 지금 판매량 보면 좀 단종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스파크가 단종됐잖아요. 그래서 모닝이 잘안 팔려요. 모닝보다 산타페가 몇 배나 더 많이 팔립니다. 이상하다.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을 잃은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왜 7인승 카니발이 필요한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종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거지. 왜냐? 사람은 오래 봐야 됩니다. 차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 때 좋은 차 몰고 있으면 의심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 때돈 버는 거 뻔하잖아요. 여러분도 20대 때 겪어보시면 알잖아요. 그 나이 때는 사실 능력을 키운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뭐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반 월급이 뻔합니다. 그럼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야 돼. 그렇지 않나, 여러분? 차를 사더라도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 초년생분들은 월급이 적어요. 뭐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뭐 전문직 분야로 가지 않는 이상 전문직은 그리고 20대 전문직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0대 전문직은 없습니다. 보통 전문직은 30 초반입니다. 남자 기준으로. 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더라도 의예과 6년이잖아. 그리고 군생활 그 공중보건이 한 3년 하거든요. 아니 군의관 3년 하면 끝말이 서른이야. 레지던트 기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4년 해야 되거든요. 30 초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페이타크 타는 것도 못해도 한30 중반은 될걸요, 아마.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동무경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돈 제대로 벌려면 나이가 좀 많이 지나야 돼. 변호사도 그래요. 변호사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도 단기 합격 안 되거든요. 사법고시 때야 뭐 대학교 졸업하지 않아도 빨리 준비해가지고 붙는 사람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로스쿨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로스쿨 준비할 시점 되면 이제 30대 거의 가까워오는데 맞잖아. 그러면 일반 사람들 중에 월급쟁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 월급쟁이들 버는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모이는 게 없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차를 일시불로 구입할 리가 없죠. 뭐겠어요? 할부로 구입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지금 할부예요, 할부. 그 전액 할부도 많아요. 아무리 못해도 차 이제 살때 선수금 한 절반 이상 내면 모르겠어. 근데 절반도 못 내고 할부로 지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차값이 싸냐고. 절대 싸지가 않죠. 요즘 차가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국산차도 비쌉니다. 옛날에는 국산차하고 외제차하고 좀갭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국산차, 외제차의 갭 차이가 주는 느낌이에요. 전기차는 큰 차이가 안난 느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외제차도 비싸긴 합니다. 비싼데 그 간격이 좀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국산차가 요즘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옵션 추가시키면 5천만 원. 이제, 프로브로 하면 6천만 원 중반대까지 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게 되면. 뭐, 중형 SUV도 4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할부로 사게 되면 당연히 할부금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차 값으로 한 100만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할부금, 이자, 기름값, 세금.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월급 버는 쪽쪽 차에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미래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차를 좋은 거 모는 거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능력에 맞게 몰아야죠. 제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현실과 능력에 타협해서 모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형편에 결혼하기 걸렸고 집을 사는 것도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차나 사버리자. 차나 몰아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로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말로가? 지금 보면 저렇게 젊은 나이 때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뒤가 없어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 뭐 그건 그때가 생각하지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렇죠.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판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리세요.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런 사람들 나이 먹으면 당연히 돈이 없겠죠. 돈이 없겠지. 차밖에 없겠지. 근데 차는 계속 감가가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은 없어. 그리고 저런 사람이 내 집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 어린 나이 때 좋은 차 보는 거. 남자분들. 그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차겠지만 그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모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의 안식도 틀릴 만은 아니지만 돈이 돈을 버는 복리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굉장한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하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마음의 평안.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당연히 돈이 없는 쪽이 불안하겠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냐?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빚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았는데 안 갚으면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압박 줄거 아니야.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담보로 설정한 거 경미에 붙여서 팔아버리겠다. 압박 주잖아요. 맞죠? 얼마나 불안하겠어? 돈이 없는 것도 불안한 거야. 왜냐? 쪼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쪼들리는 사람들 많거든. 지금 자동차 구입한 사람 쪼들리고 있는 거야, 왜냐. 막상 차를 내가 할부금 내고, 이자 내고, 기름값 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버거운 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차살 때, 이제, 뭐, 차살때 딜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고객님, 이거 계산해보니까 60개월 할부해보니까 말이죠. 이자까지 포함한 65만 원 정도 내면 충분히 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 그러면 달에 65만 원이면 되겠네. 근데 막상 몰아버려 그게 아닌 거야. 기름값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톨비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세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차 몰면 돈더 나갑니다, 부수적으로. 왜냐, 차를 몰면서 뭐, 휴게소도 들리고, 어디 뭐, 공원도 가고 하잖아. 그럼 부가적인 돈더 많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차를 무조건 출퇴근 목적으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 뭐, 데이트할 때도 쓰고, 어디 여행 갈때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들릴 거 아니야, 맞잖아요. 이 불쇼 나간 돈이 있단 말이야. 차를 이용함으로써. 그렇잖아요. 보통 젊을 때 캠핑도 한번 가보고 싶고, 어디 멋진 데도 가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간 돈 무시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매달 내야 되는 이제 할부금만. 그것만 내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타고 오면 그게 아니죠.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죠.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와, 이차 가지고 생활하는 거 쉽지 않구나. 할부로 이렇게 차를 사니까 나간 돈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돈을 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은행에 돈을 모으면, 은행에 돈이 많을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천만 원 이자하고 1억 이자하고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억 단위까지 자산이 쌓인 분들은 은행에 이제 넣어놔도 이자가 꽤 높습니다, 이게. 이자가 재밌어요, 여러분. 이자를 무시 못해. 물론 그런 이자보다 뭐 투자한 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돈을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억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많이 없다 보니까 억대의 자산을 가지면 어떤 마음인지 돈이 돈을 버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왜냐?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본 사람만 알수 있는 거지. 가본 사람은 소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모음으로써 마음의 안식과 돈이 돌아보는 이 복리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힘들게 살면 쪼드리게 살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삶보다 보다 나은 매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